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좋은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HK이노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K이노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HK이노엔은 그걸 아직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들 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현재 반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은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제약 제품인 K캡 같은 경우 국내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2분기 호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 그리고 해외 쪽의 K캡 수출 물량도 늘어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적이 그런 우상향하는 흐름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그 K캡의 임상 3상, 미국의 임상 3상 결과가 연내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 3상이 통과가 된다면 동사가 현재 국내와 아시아에 팔고 있는 K캡이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K캡의 경쟁 약품의 다케다의 제품은 미국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약이지만 K캡의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상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HK이노엔 같은 경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K이노엔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주가 조정 크게 받았다가 또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임상 결과가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5만 2천 원, 손절가는 3만 4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이노엔 오늘 현재 가격에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